날씨 은유라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곳곳에 눈 소식, 또 거기에 혹독한 한파까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주후반까지 이어지는 이번 추위는요, 다음 주 초반부터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이번 주 추위와 또 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미처 대비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길게 이어지는 이번 추위와 눈 속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만반의 준비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 1994년의 소식들로 한번 꾸며봤어요.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제목은 온 나라 흐리고 한때 비. 중부와 호남 지방은 비가 조금 내리고요. 중북부 지방은 눈발이 날리겠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하늘 표정을 보니까 오늘이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이날도 2014년의 오늘처럼 좀 추웠을까요? 기온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온이 나왔는데요. 서울은 0도, 대전은 2도 등 주로 영상권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면은 평년 수준으로 대체로 뭐 요맘때쯤 추위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한낮 보니까 다소 추웠던 것 같아요. 아침 기온이랑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울이 4도, 대전과 청주는 7도 정도, 또 여기에다가 또 눈발에 뭐 바람까지 더해졌다면 오늘처럼은 아니지만 제법 추운 날씨를 보였을 것 같죠. 사실 이날의 기온은 크게 낮지는 않았지만 2014년의 어제처럼 맹추위와 폭설 등 본격적인 추위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 오늘 첫눈 가능성, 본격 추위 시작. 제목만 보더라도 딱 비슷해 보이죠.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음 날이죠. 1994년 12월 3일에는요. 서울이 영하 4도, 대전이 영하 3도 등으로 내륙 대부분 지방 영하권의 추위가 시작되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눈과 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12월 초반의 날씨 정말 신기할 만큼 참 비슷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요, 비슷한 건 날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만을 기다려왔다는 많은 분들의 그 소식이 있거든요. 바로 살펴볼게요. 자, 은빛 설원을 달린다. 스키의 계절 성큼. 네. 바로 겨울철 하면 빠질 수 없는 레포츠, 스키. 스키를 기다려온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1994년 12월의 시작이 아마 주말이었나 봐요. 이때쯤을 전후해서 이제 스키장들이 일제히 개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사진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점차 스키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94년 한 해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스키장을 찾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4년 지금 이미 개장을 한 곳도 있고 본격적인 겨울 날씨 시작과 함께 또 개장을 서두르고 있는 스키장도 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만을 기다려온 많은 분들 이제 슬슬 또 장비 점검하고 그동안 좀 굳어왔던 몸도 조금씩 좀 풀어놔야겠죠? 본격적인 스키를 즐기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점 바로 안전수칙입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키장 안전사고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1,7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스키장 사고는 개인 부주의로 인해서 초급 코스에서 많이 일어나고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 그리고 첫 스키를 타는 분들 사고가 많다는 거겠죠. 혹시 스키장에 찾을 계획이 있다면 첫 번째, 너무 무리하지 않기. 두 번째, 스키를 즐기기 전에 안전수칙 확인하지.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 윤유라였습니다.